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만가락 자진머리 연습을 했었어요. 이제 결석하셨던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만가락 다시 한번 연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자진 국거리에서 신고산 타령을 해봤었습니다. 그 자진 국거리의 어떤 마무리 부분이 있어요. 노래할 때 계속 같은 장단을 치지 않고 막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합, 따르륵, 딱부터 준비, 시작! 치어서 약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약하게 할 것이면 강하게 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껏 치시고, 이건 조금만 하시면 약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쫙 이렇게 치시면 힘을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빼셔야지.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안 주고 주는 쪽으로 가기 더 어렵습니다. 자, 합, 따르륵, 딱! 자진동물이 시작! 시작!
지금 이제 민정거에서 처음으로 그냥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겹이라는 그 기답 요거를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 회장님부터 합 기답 합 따르르 합 기답 합 따르 그것만 쳐보세요. 시작.
좋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시작. 합 따다. 그렇죠. 예. 네. 다시. 자, 1타임 시작. 시작!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데가 이제 함경도 그 부천사자 부천사자 녹음에서 사자 두 마리가 나와서 이제 할 때 그 퉁서랑 같이 그 부분에서 이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함경도 민요 중에 돈덜라리 아시는 분 아시나요 혹시? 돈덜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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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에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함경도 할망시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시면서 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그러면 어랑어랑어랑 하고 예 네, 일단 그 마무리 고 하 팍 쿵 따 쿵 하 팍 쿵 따 쿵 그거 붙이는 걸 제가 예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어랑어랑 시작.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예, 이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진몰이 망가라 연습했던 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연습은 여기는 왼손은 붕을 하시고 오른손은 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펴서 하면은 이건 끼다 치시면 되고 쿠궁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는 이 부분은 따라락 여기는 쿠궁 하나 안 하게 치세요.
반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리가 줄어들어요.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기 전에 줄어들면 같이 샥 잡아채시면 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냥 말은 쉽죠. 그렇죠? 딱 따르락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거 됐어요.
잘 맞추시고 부드럽게만 하시면 돼요. 뺏! 좋아요. 해보님, 해보님. 나머지 분도 조용히요. 오케이! 다시요. 대개서는 이제 장구가 이게 되게 위아래로 이제 다 뚫려요. 그래서 대개서 연습하실 때는 아까 리타님 하셨던 것처럼 라면 박스가 제일 좋아요. 라면 박스는 반발력이 거의 없잖아요. 종이게 튀어. 안 튀죠. 그걸 튀게 만들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돼요. 제가 처음에 장구를 두 달 동안에 라면 박스를 갖고 있어요. 라면 박스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치잖아요. 이런 라면 박스가 이렇게 이제. 그 종이가 구겨져요. 그런데 반발력 없는 거 맞습니다. 그 반발력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굴릴 수만 있으면 제대로 장구가 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하시면 나중에 편해져요. 그러니까 댁에서 연습하시고 싶다? 장구 하세요. 한쪽으로. 라면 박스. 그냥 해가지고. 근데 과일 제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치시면 돼요. 그거 갖고 치시면 돼요. 네. 네, 그거 버리지 마시고 치고 버리세요. 치고 더 이상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서 안 된다. 그때 버리시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기만 하시면 돼요. 네, 그 라면 박스에 이런 소리 안 납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 그 서로 이게 좋아하면 포인트 맞추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는 댁에 가셔서는 라면 박스나 삼합 박스에 넣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잔중머리 남가라. 하신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야 아 장구 좀 치십니다 라는 게 돼요. 끼다는 사실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관에서 잘 안 나와요. 요거를 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진머리까지 했고요. 그다음 저기 만가락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풍물 시간 얼마 안 남았죠. 풍물 하도록 하겠습니다.